그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금독하고 절독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이에요. 그 도서법 저자분들도 뭐 인터뷰하고 했는데 이 금독하고 절독을 특히 작가님처럼 많이 읽으시는 분이 또 이걸 또 강조하시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처럼 이제 절반의 인구가 책을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이런 문화에서는 당연히 아유 책 좀 읽어라 읽어라 더 많이 읽어라 이런 말만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당연하고 당연히 권해야 되는데 이제 저처럼 이제 너무 많이 읽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쉬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생활하다가도 가끔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금식 같은 거에 잠깐 기간 가지면 그때 이제 회복이 되고 이러는 것처럼 그 독서도 마찬가지로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 있을 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점이 저는 이제 책을 누워서도 많이 읽거든요. 뭐 누워서도 읽었다가 앉아서도 읽었다 이제 이러는데 이런 벽돌책 막 600페이지 뭐 1000페이지 되는 책도 이렇게 누워서 읽다 보면 가끔 이게 떨어져서 맞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보가 옵니다. 보통 이제 골프를 치거나 뭐 설거지해서 테니스 뭐 이럴 때 엘보가 오는데 저는 이제 벽돌책 읽다가 엘보가 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건강상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목디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쉬어주면 이제 그렇게 건강이 회복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기력이 표현되는 대표적인 방법이 도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한테는 이제 글쓰기랑 책 읽기가 있을 때 마감이 막 닥쳐와요. 그럼 이상하게 더 책 읽는 게 재밌어지면서 글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맞아요. 책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도피를 하게 되는데 아예 내가 절독 기간이고 책을 이제 안 보이는데 다 갖다 놓았는지 아니면 여행을 떠나는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 기간에 좀 집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글을 쓸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책을 읽는 게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대신에 이렇게 우리가 감각 기관을 사용하는 데는 좀 제한적이거든요. 책으로 막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세계에 빠지게 되는데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걸 봐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냄새도 맡아보고 맛도 보고 이렇게 만져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을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절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점 때문에 저는 1년 중에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조금 독서량을 줄이는 그런 절독 기간을 갖곤 합니다. 그 작가님께서는 이제 다독가로서 이 독서를 잘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의미를? 독서를 잘한다는 건 일단 요즘에는 그 정보를 주입하려고 하는 독서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너무나 정보가 많은 게 오히려 문제죠. 정보가 많기 때문에 검색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정보를 뭐 입력해서 내가 외우고 있는 거 이거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우리가 옥석을 가려내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충돌시키고 또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새로운 거, 창의적이고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재료들은 널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독서법에도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의 재료가 좀 많아져야 되니까 그냥 떠도는 그런 그냥 잡지식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좀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 그게 바로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일단 처음에는 다독을 먼저 해라. 다독? 근데 양을 일단 늘리는 거죠? 일단은 임계점까지 갈 때까지는 양을 늘려라.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어느 정도 많아지면 그 재료들을 가지고 좀 낯선 재료들을 서로 부딪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뇌과학에서도 보면 이렇게 멀리 있는 그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될 때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책들이 서로 연결될 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다양한 장르를 읽어서 얘랑 얘를 어떻게 접목을 시켜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북매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매칭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북매칭의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책 읽기가 또 재미있어집니다. 오 이게 이렇게 어울리니까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약간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다독과
그 북매칭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이제 좀 더 이렇게 흥미롭고 그리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는 그런 독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다독에서 제가 많이 하는 말씀이 제가 이제 보통 글쓰기 수업도 좀 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쓰기 코칭을 해드린 분이 이제 100명 가까이 됐는데 그분들한테 항상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도자기 만드는 실험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도자기를 이제 한 그룹에는 너네는 그냥 그 품질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많이만 만들어라. 그 만드는 그 양으로 승부를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는 너희는 최고의 작품 하나만 만들어. 그러니까 질에만 신경 쓰라는 거죠. 양이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최고의 작품이 어디서 나왔냐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야, 질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될 것 같죠. 네, 근데 의외로 한 작품만 열심히 만들었는 데서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네. 아니라 일단 많이 만든 그 팀에서 최고의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글을 쓸 때도 그렇거든요. 네. 일단 많이 쓰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품질이 좋은 글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독서도 어느 임계점까지는 넘길 때까지는 다독을 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그 읽어도 이해가 안 가고 자꾸 같은 줄 왜 줄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내가 자를 대고 읽었는데도 계속 같은 줄을 읽고 있더라.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뇌가 그 활자를 봤을 때 반응을 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운동을 할 때도 근육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하거나 네. 달리기를 하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데 운동을 하나도 안 했던 분, 근육이 하나도 없던 분들이 운동을 처음 할 때는 일단 조금만 걸어도 헉헉 거리고 뭐 윗몸 이렇게 한 번이 어렵잖아요. 근육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독서 근육이 어느 정도 생길 때까지는 그 임계점을 넘길 때까지는 일단은 양을 늘려야 그래야 이제 뇌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네. 한 문장을 읽어도 막 다 이해가 되고 막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을 늘려야 되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책을 읽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럼 막히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양을 어느 정도 가져갈 때까지는 쉬운 책 그리고 정말 쉬운 책도 괜찮으니까 아주 쉬운 책 읽고 그 다음 내가 조금이라도 흥미있는 책 심지어 만화책이라도 일단 안 읽는 것보다는 활자를 읽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을 좀 채워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그 양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뭐 그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예전에 그걸 봤거든요. 그 뇌를 분석해서 네. 그 뇌사진을 촬영해서 비교하는 걸 봤는데 일단 책을 1년 동안 한 권도 읽지 않는 그룹하고 1년에 50권 이상 읽는 그룹, 그러니까 다독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룹을 보통 연 50권 이상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뇌사진을 딱 봤더니 색깔이 정말 달라요. 그 활자를 딱 보는 순간 이쪽은 안 움직이는데 여기는 막 활발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우리가 목표를 삼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처음에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엔 오히려 50권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100권, 200권 가는 건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또 양을 무조건 많이 늘린다고 해서 나 1년에 3,000권 읽을 거야. 이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50권 이상 넘어가신 분은 그 다음부터는 양보다는 내가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좋은 책을 찾을 것인가. 그렇죠. 나만의 책 이런 것도 책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북매칭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 뽑아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좋은 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 좋은 책이라는 게 어차피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네. 다 다르게 꼭 뽑을 거란 말이죠. 네네네. 좋은 책이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책은 일단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결국에는 그 노력을 해서 뭐 MBA도 하고 억대 연봉을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돈 버는 책만 가지고서 안 했던 것처럼 제가 저한테는 소설이 오히려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처럼 나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 내가 읽기 전과 내가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는 책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이 바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추천 좀 해주세요. 이거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소통을 할 땐 무슨 책 추천해주세요. 네. 아니면 뭐 돈을 벌고 싶을 땐 무슨 그렇죠. 책 추천해주세요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이 책이 맞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람과 상황과 이 모든 거를 사실은 맞아요. 알고 있어야지만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은 안 하고 대신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소개팅 같은 그 누구 사람 만날 때도 네. 소개팅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반드시 결혼하는 건 그쵸,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그래도 소개를 해보면 소개를 받아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게 또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면 또 이제 나하고는 안 맞는구나 하고 이제 또 나만의 또 맞는 책을 만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남에 초점을 조금 더 두시고 나를 변화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책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제 독서를 이렇게 막 하라고 좋은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 책 좀 읽어봤는데 책 아무리 읽어도 삶이 변하지 않더라. 그 약간 그런 회의론이랄까 무용론 이런 거 갖고 계신 분 있거든요. 그쵸. 그런 분들이 작가님한테 책 왜 읽어야 돼요?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네, 그 사람들이 그 살고 싶어하는 사회를 유토피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게 유토피아를 그린 세계인데 거기 가보면 이런 삶이 펼쳐집니다. 네. 일단 아기를 낳을 필요도 없고 네. 출산 이런 것도 안 하고 육아도 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그 인공으로 이제 수정을 해서 아이들이 마치 이렇게 공장에서 생산되듯이 이렇게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나 무슨 직업 같지 어디 그쵸. 취직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아기 때 벌써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얘는 뭐 지능이 어떻고 뭐 이런 적성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뭐 정서고 얘는 의사 뭐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결정이 돼서 그게 딱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고민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슬프거나 불안이 있으면 이 소마라는 알약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 알약을 딱 먹으면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지면서 쾌락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근데 거기서 금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요? 네, 책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거봐 유토피아는 이렇게 책이 없는 사회에 골치 아픈 책 안 보는 게 얼마나 좋아 이런데 사실은 이 책이 그 진짜 유토피아가 아니라 풍자적으로 디스토피아를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로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멍하니 자기 선택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나는 청소부로 태어나면 그냥 청소부로 살아야 되고 고민을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냥 알약 먹으면 마치 마약 먹은 것처럼 그냥 멍하니 그냥 좋은가 보다 이렇게 사는 삶.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 그러니까 웃고 있긴 한데 내가 진짜 행복해서 웃는 건지 아예 거기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책을 금지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면 그걸 못하게 막기 위해서 책을 금지했을까 이제 요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 자신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자학이 바로 책을 안 읽는 거다. 그 왜 역사적으로도 왜 분서갱유한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스스로 분서갱유를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로서 제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책의 효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입이 아파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딱 꼽아서 하나 정도 얘기하자면 우리가 보통 행복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요즘 심리학에서도 그 플로우라고 해서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몰입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 몰입에 대해서 그 연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람이 이제 몰입했을 때 정말 행복하다. 그 플로우라는 게 우리가 왜 뭔가 이렇게 막 몰입해서 빠져 있다 보면 한 10분 지난 줄 알았는데 벌써 막 점심 저녁 다 지나고 해가 졌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시간의 흐름도 잊어버리고 내가 어디 있었지 하고 공간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나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 그걸 이제 영어로 플로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플로우 상태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플로우로 들어가려면 이제 독서가 굉장히 그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는데 제일 좋은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시간이 날 때 보통 그냥 TV를 켜거나 유튜브. 이렇게 유튜브 그냥 좋은 유튜브는 괜찮지만 생각을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네. 봐야 되는데 네.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게 조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습관이 돼서 그냥 시간을 때워주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 그냥 이렇게 화면을 멍하니 보고만 있으면 거기에서는 몰입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책을 읽어서 그 행복해질 수 있는 몰입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좁은 시야일 때는 이제 너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드니까 이 책을 읽어서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고 좀 더 조망할 수 있게 해서 네. 좀 더 긍정적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이 살아오신 삶이나 그 이 책을 왜 읽어야 했냐고 이 질문에 답을 하신 거 보니까 이제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내 삶을 뭔가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쵸, 네. 고민하고 선택하고 나가기 위해서 그쵸.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아직까지 이런 독서의 즐거움을 모르는 분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일단 뭐 그 세상에 하나뿐인 북매칭을 사보시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은 보통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뿐인 북매칭 같은 경우에 50권의 책을 20개의 세트 메뉴로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읽을 필요도 없고 제가 이제 메뉴판에서 골라보듯이 내가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다이어트에 혹했어. 네. 다이어트 챕터를 먼저 보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부분을 골라 읽으실 수 있고 거기서 소개한 책을 이렇게 보시다가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독서를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뭘 먹을까 고민할 때 우리가 그 메뉴판 보듯이 세상에 하나뿐인 북매칭을 보시면 이제 50권 네. 20개 세트 메뉴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그 단톡방을 뭐 위챗에서도 운영을 하고 또 오픈 채팅방도 운영을 하는데 네. 거기 계신 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네. 읽고 쓰는 일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읽고 쓰기의 파워를 정말 믿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읽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쓰는 거를 습관을 들이셔서 정말 삶이 놀랍게 변화하는 거를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혼자 하긴 사실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쵸? 우리가 네. 왜 운동이나 다이어트 같은 것도 혼자 하면 자꾸 포기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바쁘 찍을 때도 이렇게 뭐 커뮤니티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 한번 챌린지 맞아요. 해봐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함께 읽으면 좀 더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픈 채팅방도 제가 운영하고 있고 또 위챗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 등록하셔서 함께 우리가 독서 인증 챌린지도 하고 또 독서 모임도 하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상에 하나뿐인 북매칭의 저자 윤소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